BW 인터럽트를 했잖아. 예.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야? AD 컨버전 하는 거, 뭐, 코드가 나오잖아. 네. 그 다음에, 이제 뭐, 예를 들어, 우리 그, 아날로그 변수들, LPF 초기화하는 거 나오잖아. 예. 그지? 그 다음에, 뭐, 이제 뭐, 프로텍션 같은 거, 이런 코드들 나오잖아. 그 다음에 여기 상태 제어 부분이 들어가. 상태 제어, 이게 들어가. 맞지? 예. 그러면 상태 제어 부분에 뭐 아이들도 있을 거고, 폴트도 있을 거고, 뭐, 넌 OP도 있을 거고, 디폴트도 있을 거고, 하고 여기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? 뭐 예를 들어 DAB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, 코드가. 그치? 예. 그러면 정우기는 어떨까? 정우기는 얘가 매번 실행될 때마다 어떻게 돼? 매번 실행될 때마다 이 DAB가 실행이 될 거야, 이런 식으로. 그치? 예. 만약 네가 이걸 51kHz 인터럽트 주기에 맞춰서 쓴다면, 그럼 너는 3번 중에 한 번만 연산하면 되는 거잖아. 예. 그럼 어디서 네 코드가 어디 들어가야 될것 같아? 여기서는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죠. 그치, 여기 안에, 그래. 내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. 너가 쓰고 있는 복부 수트는 여기에서 3번 중 1회 코드가 들어가면 되잖아. 왜 자꾸 근데 이상한 데다 코드를 넣어?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이걸 보는 거는 DAB 코드 베이스에다 제 거를 합칠 때 보는 거고, 저는 이게 합쳐지는 거 이거 인터럽트 동작이 되는지를 의도적으로, 그러니까 뭐지, 다른 방법으로 그냥 확인 테스트하는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뿔뿔 해서 그냥 저도 똑같이 연산 아니, 세 문제 하면 뿔뿔 되는 거 아니에요? 하는데, 그게, 그 코드가 이 앞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. 얘네들을 뭐 껐다 켰다는 거 하면 안 돼. 그러면 저도 똑같이 그럼 나머지 코드 다 그대로 넣고, 전 셀렉트 OP 거기 제 상태 제어 들어가는 제거 스위치문 있잖아요. 거기도 셀렉트 OP 부분을 그냥 거기만 이제 세 번에 한 번씩 동작하도록 넣으란 얘기예요? 그 부분만 그냥? 그쵸. 그런데, 자. 니거 OP, 너는 지금 니거 OP만 얘기하고 있잖아. 이게 내가 말하잖아. 정우기 쪽 코드를 합칠 거면, 정우기 거 OP에 니거 OP에 그 코드만 넣어줘야 돼. 예. 예, 그 정우기 거에다 합칠 때는 그게 맞죠. 그렇게 하라고. 아니, 말을 여러 번 하고.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지금 3 레벨만 테스트하려고 지금 그냥 의도적으로 세 번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이론상으로 되는 거를 먼저 테스트 따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코드를 한 아, 거거든요. 제 그러면은 코드에서만 그냥. 여기 DAB 코드가 아니라 여기 버프수트 OP가 있는 거잖아. 예, 복부수 도피만 있는 거죠. 거기 안에다가 if만 넣어. 왜 자꾸 이 밖에 있는 걸 끌려고? 밖에 있는 거 끄면 안 된다니까. 밖에 그대로 하고, 그러니까 셀렉트 OP 당연하지. 거기에 있는 상태 제어 그 부분만 그냥 그래. 거기서만 건들려나 이건 그거죠. 3번당 한 번만 제어 코드가 움직여서 그때 PWM이 그때 한번 업데이트 되게 해줘야지. 왜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마. 너희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. 존나 높은 놈들이라 가지고 이 위에 3번 뭐 3번 중에 한 번이 됐건 하든 간에 이 밖에 있는 것들 있잖아. 기본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. 여기 상태 제어 구문에 너가 사용하는 동작 코드 안에서만 수정하는 거야. 뭐 AD를 건드냐 뭐 이러고 큰일 나. 네가 그걸 안 쓰는 것뿐인 거지. 얘네들은 계속 도는 거야. 그래서 기본 와꾸를 내가 누구 거에다 맞춰서 그중 거기에 어느 코드에 내거 복부수트 기능을 넣을지를 네가 잘 판단을 해야지. 솔직히 너가 그렇게 짜서 된다 하더라도 그될 것만 같아도 생각을 해봐라. 여기는 정우기가 또 만지고 있잖아. 정우기 것도 돼야 되고 네 것도 돼야 돼.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사고 날것 같지 않냐? 그거 안 하자고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 지금. 그거 안 하자고 인터럽트 주기도 맞추고 배수를 맞춘 거잖아. 이거 간단하게 짜는 게 목표에서 기본적인 스타크래프트라면 그 SCV가 금광 캐는 거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. 걘 놔두고 네가 배럭을 어디다가 포지션을 할 거냐 막그 고민하면 된다 이거지. 막 갑자기 금광 옆에
금강이랑 커맨더 사이다가 배럭 받고 이러면 안 된다고. 될 수도 있겠지 전략상. 근데 그게 그니까 그건 네 생각인 거고 쪽쪽 전략이랑 같이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. 예. 이해했습니다.